이번에는 이거 양식을 좀 바꿔줬습니다. 요걸 이렇게 바꿔줬어요. 아우리 페이먼트에서 숫자만 딱딱 남겨놨습니다. 12, 15, 17,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슈퍼맨 10. 4명의 엘리먼트를 아이템을 가진 이렇게 리스트를 정의했어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번에 필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어로즈 해서 필터. 요 필터가 어떻게 쓰이는 거냐니까 요 아이템들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만 골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우리 페이먼트가 14달러 이상 혹은 15달러 이상의 히어로드만 골라내는 거죠. 양식은 똑같습니다. 아이템을 아규먼트로 해서 아이템의 페이먼트, 아우리 페이먼트죠, 그죠? 페이먼트가 14달러보다 크다 혹은 뭐 14달러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겠죠. 뭐 골라내라. 그냥 골라냈을 게 아니라 이걸 뭔가 담아야 될거 아니에요? Let 해서 high income, 고소득 hero, heroes. High income hero는 고소득 hero죠. 시급이 14달러 이상이거나 이상인 hero들로만 concern log 해서 요 high income hero들을 한번 출력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14달러. 그래서 얘 4명들 중에서 시급이 14달러 이상인 영웅들만 뽑혀서 출력되게 될 겁니다. 저장해보면 오른쪽 화면에 오브젝트에서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열어보면 0번 오브젝트, 1번 오브젝트. 0번 오브젝트는 아이언맨, 그죠? 또 1번 오브젝트는 버드맨. 이두 명이 시급이 14달러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만, 아이언맨, 버드맨 이름만 딱 뽑아내려면 어떻게 뽑아내면 될까요?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이 인컴의 히어로즈의 제로, 그죠? 제로의 네임이고, 그죠? 그리고 또뭐 있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1번의 네임 이렇게 하면은 뭘 가냐? 그죠? 원래 퍼스트 히어로 하고 다음에 얘는 레 세컨드 히어로 그걸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럼 퍼스트 히어로와 세컨드 히어로의 이름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irst hero의 name, first hero. 바로 나온 이름이 나 있네. hero name 해주죠. 여기서 name 해주면 좀더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first hero name 이어서 second hero name, hero nam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다시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언맨, 버드맨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뭔가 좀 번거롭지 않나요? 이렇게 뭐 일단 이 아이템이 두 개란 거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어로의 랭스를 알아야 되겠죠. 랭스 길이가 th 길이가 몇 개인 엘리먼트인지도 알아야 되고, 세이브 하면은 보다시피 길이가 2라고 떴잖아요. 아, 두개 있구나. 그러면 0번하고 1번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워요. 이것을 좀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번에 그냥 쭉 이름만 뽑아내거나 거주지만 뽑아내거나 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